7년 전 경포 습지를 복원하면서 반세기 만에 다시 나타난 멸종위기종 가시연 발원지. 절정에 달한 다른 연꽃과 달리 가시연 주변 연꽃들은 시들어서 누렇게 변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4일 멀쩡한 연꽃 줄기에 농약의 일종인 성장 억제제를 주사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연꽃에 밀려 첫 발원지의 가시연 서식 면적이 30% 정도 줄어들자 시도한 방법입니다. 바깥으로 그 2차나 3차의 오염 사고가 그 없는 그런 이제 식물체에다 직접 주사하는 그거를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장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손쉽고 빠르게 효과를 보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또 농약 사용에 따라 먹이 사슬을 통한 습지 생태계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더욱이 발원지 외에 경포 습지 곳곳에 가시연 서식지가 확대된 만큼 성장 억제제 주사법 같은 무리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좀 힘들긴 하거나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잎을 계속 주기적으로 제거해서 그 연의 그 세력을 좀 약화시키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 1차 때보다 더 많은 연꽃 줄기에 성장 억제제를 주사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